예, 텐션의 종류와 명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텐션이라는 건 화음을 좀더 풍부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사용되는 건데요. 일단 기본 코드의 구성을 보면은 1도, 3도, 5도, 7도가 있겠죠. 텐션은 이 기본적인 구성은 사이사이에 존재하고 있는데요. 2도, 4도, 6도가 되겠죠. 텐션은 이 옥타브 위에 음을 지칭하는 거라 가지고요. 얘네들을 부를 때는 옥타브 위로, 예, 2도를 옥타브 위로 올라가면은 9도, 나인스라고 부르고, 4도는 옥타브 위로 부르면은 일레븐스라고 부르고요. 6도는 썰틴스가 되겠죠. 9도를 음정으로 보자면은 루트로부터 장 2도의 음이겠죠. 그다음에 뭐 11도면은 루트로부터 완전 4도. 그리고 13th는 루트로부터 장 6도가 되겠고, 9th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플랫이 붙은 플랫 나인스와 샵이 붙은 샵 나인스가 있습니다. 음정을 보자면은 얘는 단 2도겠고, 얘는 증 2도겠죠. 일레븐스는 샵이 붙었을 경우에 샵 일레븐스밖에 없고요. 그 서티스는 플랫이 붙었을 경우에 플랫 서티스밖에 없습니다. 음정을 보자면은 얘는 증 4도가 되겠고, 얘는 단 6도가 되겠죠. 이렇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까지 예 텐션이 나오게 됩니다. 예, 이렇게 텐션의 종류와 명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